5초에 주차된 차량은 후처 성남 하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앤뉴스TV의 한선지 편집국장입니다. 네. 저희들이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집회를 마련해서 가장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소통하시는 네. 젊은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먼저 우리 조진영 의원님이 네네. 어떤 분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구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 동래구의회에서 이제 명륜동 온천일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조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30살이고요. 네. 청년 의원들 중에 부산에서 최연소는 아니고요. 뒤에 한 분 계시고 최연소를 좀 놓친 아쉬운 막내 앞에 있는 막내 의원입니다. 네. 아, 그러면 뭐 의원님보다 더 나이 어리신 분은 몇 살이세요? 북구에 한 살 어린 김기현 의원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조진우 의원님께서 어떤 계기로 아주 젊으신 나이인데 네네. 이런 정치적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네. 하면서 좀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이랑 접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랑 소통하고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총학생회를 하면서도 학우들이랑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네. 하는데 정치인들 분들도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구민들이나 뭐 부산 시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되게 많이 느꼈고 동질감을 좀 느껴서 청년의 목소리를 좀 제가 대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시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셨는데 네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과 또 지금 앞으로 또 2년이 남으셨잖아요. 네. 맨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런 철학하고 혹시 지금 2년 동안 진행해보고 계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어느 정도 좀 와, 이 정도는 내가 좀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제 철학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왔고요. 저희 지역에서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 현재나 또 미래나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교육, 일자리 창출, 뭐 창업 지원 이런 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크게 뭐 관심사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양하게 배운 것들은 있는데 또 관심사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가야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어리다 보니 또 모르는 부분도 많았는데 열심히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동래구 지금 지역구가 명륜동하고 온천일동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까요?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네. 그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하고 어떤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동래구에 일단은 최근에 이슈 중 하나가 이번에 신청사가 들어오는 곳 옆에 옛날에 기상청 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동래구에서 매입을 해서 보건복지행정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작년에 10월 동래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상청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사용되는 거를 이게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동래구의회에서. 그래서 뭐 이후에 신축이랑 리모델링이랑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신축을 그러니까 허물어 버리고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느냐 이런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 의회에서 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좀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12일에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 저도 이제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의원이기 때문에 네. 참석을 했고 여러 구민들의 의견을 좀 라이브한 의견들을 좀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또 그쪽이 제 지역구라서 명림동에 이제 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또 이 보건복지행정센터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그 주차 타워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뒤에 명륜 1번가라고 동네에 이제 뭐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이런 번화가가 있는데 그런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주차 타워의 활용이나 뭐 인구 유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는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던 주차 면수가 생기면서 이런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뭐 동네 자체가 땅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주차에 대한 이런 고민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쉽게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좀 명륜 1번가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갔으면 인구가 유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뭐 실질적인 방안들을 뭐 많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부서랑 이제 네. 상시 개방을 한다던가 네. 뭐 공용 주차장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금액이 싸다 보니까 더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가 사실로 좀 활성화돼야 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네.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부분들이 좀 과거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전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이런 지역경 소상공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회복은 했지만 네. 그렇게 뭐 활성화가 크게 된 것 같진 않고요. 주변의 소상공인분들 말씀들 많이 들어보면은 네. 아직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의원의 역할로서 그렇게 크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저는 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따로 아직 펼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네. 이제 뭐 청년에 대해서 청년 구직 활동에 대해서 조금 5분 발언으로 진행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TLO라고 네. 이제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오피스라고 네. 이제 그 약자거든요.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산업화해서 좀 회사에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서울시에 비슷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청년 인턴 직무 캠프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청년들이 3개월간 직무 훈련을 받고 이후 3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재직하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는 지자체가 지급을 하고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인턴십을 좀 통해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정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제 또 청년 기업이나 그리고 지역 사회가 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 않나 해서 이제 이게 우리 지자체에도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 또 청년한테 좀 가산점 제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5분 발언에 좀 녹여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이 취준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결국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사무적 업무를 봤을 때 그걸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취업 준비 과정에서 네. 그분들은 굉장히 다른 세대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무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방안이 있어서 생각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안은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는 문제가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일 맞습니다. 거고 또 요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출산 문제도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데 네네. 동래구 같은 경우도 청년 인구 많이 유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인턴제라든가 인터넷 어떤 피에로 도입 피에로 도입을 하게 된 그런 방안을 5분 반을 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것을 좀 추진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 수립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중에 질문에 답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연구단체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 연구단체라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주제를 청년으로 동래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 환경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혹시 동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책이 있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또 의회 소속이라서 네. 또 의회로 의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래구 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단체로 네. 이제. 장영진 의원님이라고 장영진 의원님 중심으로 함께 그린 동네 연구회라고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해서 이제 9개월 동안 이 연구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주요 성과를 보면은 네. 동래구 및 동래구 의회 포상 조례 개정 이게 그 포상을 할 때 상을 드릴 때 친환경 상패를 만들어서 나무로 상패를 나무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제정을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 저 소재 상패 아까 말씀드린 거를 수여할 때 네. 실질적으로 사례를 저 동래구 의회 상패는 나무로 된 거를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폐기할 때 되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 환경에 안 좋다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친환경 소재로 드리고 있고요. 또 네. 요즘에는 재활용품이라고 안 하고 새활용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업사이클링 캠페인 같은 것도 추진해서 같이 주민 참여 동료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저 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이제 지원 조례를 저희 또 의원님께서 따로 제정하셔서 부산시에서 최초로 구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해서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그 저희가 명시한 기기들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뭐 아무거나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조달청에 등록된 어떤 기기들을 샀을 때 저희 뭐 구 내에서 저 예산 소진 전까지는 동네 구민한테 뭐 얼마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되게 막 냄새 나고 이렇게 또 치우러 내려가기 이게 밑에 1층에 뭐 버리러 네, 거의 네. 대부분이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다 보시니까 이렇게 또 아파트에서 내려오셔서 버리러 가기 번거로운데 집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또 처리해서 버리면 좀 더 수월해지고 또 귀찮음이 덜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뭐 크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네.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면은 구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할 때 생기는 비용이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방안이고 환경도 챙기고 이렇게 많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요새 뭐 기후변화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아까 뭐 리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때문에 교육적인 연관과 같이 연관시킨다고 한다면 네네. 미래 세대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뭐 교육과 환경과 어떤 뭐 연관하여 혹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 연구단체에서 네. 제정한 조례 중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네.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교육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연구단체 자체에서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을 주제로 저희 의원들이 또 따로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의원들부터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가져가고 국민들한테 이런 정책을 펼쳐야겠다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좀 지속되고 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데 그리고 저희 동네 구청장님께서 네. 쓰레기 줍기를 엄청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이제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청장님께서 그래서 아마 정말로 진짜로 라이브하게 지나가시면서 여러 명이 이제 몰려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정말로 동래구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자주 주우시고 동장님께서도 이렇게 나가서 각 그 자기 동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주우시고 줍기 캠페인을 엄청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래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보다는 확실히 뭔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주기 캠페인은 정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비정기적인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씩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그 죽고 계신 청장의 모습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네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온천천을 따라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께서 주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 엄청 더운 날씨에도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정글모 같은 거 쓰시고 나가서 쓰레기 줍기 캠페인도 하시고 저희 이번에 그 전에 그 온천천 관련해서 용역 맡기는 거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라운딩을 할 때도 네. 그냥 라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온천천 걸어가면서 쓰레기 있으면 같이 줍고 이렇게 뭐 고위공무원들부터 이제 솔선수범해서 같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도 같이 줍고 뭐 이게 참 뭐 신기하고도 재밌더라고요. 또 안 하던 거 해보니까. 동래구에서 나름대로 고인생할 때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자랑할 만한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는 것 이게 엄청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래구 하면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부부들이나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연령대가 낮은 분들 이제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동래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또 인구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메리트가 문화교육특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 자체가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화 사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각종 규제나 좀 기준을 완화해서 좀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나 좀 우수한 학군이 동래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무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구의원님이나 구청이나 동래구에서 다양하게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네. 잘 풀어내고 계시고 그걸 또 저를 발휘하셔가지고 네네. 많은 활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한 2년쯤 한 상반기 2년을 보내셨잖아요. 네네. 또 하반기 2년이 남으셨는데 네네. 2년 동안 조진우 의원님께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일단 뭐 그 성과의 크기가 뭐 어떻게 제 기준이니까 네, 제가 네.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는 제가 이제 그 명륜동에서
명륜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네. 명륜동에서 이제 유독 또 명륜동이 학군이 좋고 또 유명한 과밀학급도 많고 네. 좀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륜 초등학교에 가는 길에 등굣길에 네.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청년회에 들어가면서 같이 매일 아침에 매주 수요일 아침에 저 학생들 이제 등굣길이 위험하다 보니까는 네.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불고 이제 애들 저 조심해서 잘 건너갈 수 있게 교통봉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느꼈었는데 네. 그걸 그 교통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차가 많이 막히고 이런 부분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난다를 조금 뭐 의도치 않게 깨닫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게 동래구 교통 필요성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어떤 걸 제기했거든요. 명륜동에 보건소 앞부터 명륜역 4번 출구까지 좀 주정차 방지 CCTV를 설치가 제 5분 발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 교통 문제에서 좀 해결하는 그 실질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아 이런 거는 교통 문제가 좀 너무 힘들다. 차가 너무 아침에 출근길에 막히고 제가 등굣길을 그걸 이제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 출근길에서 그 교통봉사를 끝나고 제가 나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려면 동시에 동시에 이제 출근길을 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쪽 주민으로서 느낀 것도 있고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복합적인 거를 뭐 한 번에 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한번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같아서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과는 국민들 속에서 찾으셨네요. 네. 뭐 앞으로 남은 임기 한 2년 동안 남았었는데 네네. 가장 2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크게 나름대로 이런 부분으로 구휼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정책이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뭐 큰 정책이나 큰 뭔가를 뭐 설립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구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런 주민들과 가장 접해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국민들이 불편으로 하는 민원들을 잘 소통을 해서 이 구청과 이 민원인 간에 이런 가교 역할을 잘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잘 하고 싶습니다. 의견 수렴을 좀 다양하게 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의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명륜동이든 온천 일동에서 주거하시고 살고 계시는 주민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주민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아 정말 우리 동네에 잘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구의원들은 그러면 주민들과 네.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청취해서 의견을 또 반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주로 일단은 동래구 주민분들한테 제 의정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행사에 가면은 어떤 행사에 갔고 아니면은 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은 어떤 5분 발언을 했고 그런 거를 제 개인 블로그에 작성을 해서 월별로 의정 활동을 링크화해서 한 페이지에 쫙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1일은 어디 행사 참석, 2일은 5분 발언하고 3일은 현장 방문 이렇게 해서 링크화를 해서 한 페이지에 보기 쉽게 또 그 링크들을 또 모아서 한 페이지에 보기 쉽게 만들어서 링크 하나로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개인 메시지나 저한테 연락처가 있으신 분들이나 메시지로 보내고 제 SNS에 또 따로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 이제 SNS를 활용을 해서 그 링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 연락처나 뭐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뭐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크고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좀 제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9월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임시회 첫날에 그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은 나왔거든요.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리고 그 임시회 마지막 날에 우리 모여서 그 첫날에 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본인들이 해석한, 아마 해석을 관심사마다 다르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뭐 아, 나는 이렇게 이러한 욕구가 있는 걸 보면은 나는 주거 관련해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일자리 부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듣고 각자 이제 잘 풀어내실 수 있도록 좀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네. 정책지원관님들이랑 함께 머리를 잘 맞대서 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것들을 8, 9월 안에 어느 정도 큰 뼈대를 만들어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 연구단체에서 최종적으로 또 뭐 하고 싶은 방향성을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면은 동래구 청년들이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이때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는 강의 들으러 가서 막 너무 설교하는 건 좀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동래구에 말하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뭐 지역 국회의원님이 될 수도 있고 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구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구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너네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 우리가 들어줄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저 동래구 청년들이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 직접적으로 듣게 되고, 아 이런 걸 실질적으로 바라는구나. 그리고 뭐 원탁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작지만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랑. 그렇죠. 뭐 우리가 정책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나 구의에서 낼 수는 있겠지만, 네, 거꾸로 어떤 청년들이 내는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소통도 잘 될 뿐만 아니고 방안들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추진된다고 한다면, 네, 청년들이 말할 수 있는 게 또 문제점이라든가 갖고 있는 현안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네네,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의원으로서 동래구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 카메라를 보시고 나처럼 이야기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그냥 인사한다고, 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명륜동이랑 온천일동에서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진우 구의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많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늘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또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늘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그 제 연락처나 이런 게 제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어머님은 뭐 네이버에 조진우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니까 뭐 보시고 언제나 편하게 뭐 밤이든 낮이든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 의견이, 주민분들 의견이 동래구에 잘 반영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